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러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어떻게 주님 만나? 주님 만나야지. 기회를 얻어야지. 기회를 얻어서 주님,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주님 임재 가운데서 엎드려갖고 혼비백산하고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 빛 앞에서. 제가 하나님 보좌 진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두 번째 쓰레스 10일 동안 쓰레스 때 그렇게 울고 나서 예수님 직접 모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보좌 올라갔는데 그 보좌 앞에 내가 팍 엎드려 있는데 황금옷 입었더라고요. 근데 옆에 황금옷 입었는데 근데 왜 내가 그 앞에서 여기 몸 매무새 흐트러졌냐고 그 서 있지도 못해요. 그 내가 이게 온 몸이 지금도 그 회개를 해요. 흐트러진 거예요. 옷은 흐트러져도 이게 가슴이 펴였더라고요. 제가 100일 철회할 때 50일째 된 때 천사가 와서 얼굴을 탁 닦아줬어요. 그러면 그 전에 금식 안 하니까 그 전에 10일 금식도 없고 별거 다 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재단 전에 들어갈 때 번제단 피 잔송하고 물등으로 통과하거든요. 성소에 들어가 이거 금초 때 충만하고 오른쪽 떡 먹고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 휘장 휘장 찢어진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제자예요. 자아가 깨져야 돼. 그때 죽어야 되는데 지성소 들어가면 자아가 깨져야 돼.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 영적 수준이. 이게 지금 여기서 의인 돼버리면요. 지성소 들어간 거예요. 신부예요. 신부도 왕권 신부가 황금은 최고라고 했잖아요. 옷이 달라. 옷이 청색, 백색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시계 목사님이 그렇게 장애의 성격이 얼마나 있는데요. 너 내가 가면 지금 죽어 못한다. 정말 잘 들으셔요. 케냐에 가서 이번에 텍스 갖고 또 나왔더만. 어마어마하게밖에 안 지금 거의 교회 안에서 종가사님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몰라. 나만 제일 우리 얘기했던 현재 미안하지만 못 가요.